머스트 시기에 접어든 두 마리의 거대한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위험한 상황을 들이밀며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컷 코끼리들은 기본적으로 암컷들보다 공격성이 강한데 지금처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평소에 60배나 폭증하는 머스트 시기가 되면 이들은 극히 위험한 거대 폭군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기 수컷 코끼리들은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두 마리 수컷 코끼리 중 한 마리가 맹렬히 상대를 공격하지만 상대 코끼리도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서로를 위협하며 신경질을 부리던 두 코끼리는 커다란 나무를 뒤흔들고 사방에 먼지를 흩뿌리면서 난폭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코를 부딪히며 정면으로 격돌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큰 코끼리 쪽이 상대방의 길을 압도했고 상대 코끼리는 기세에서 밀려 도망치고 있는 듯한데요. 덩치 큰 코끼리는 상대 코끼리를 확실히 몰아내기 위해 아예 뛰어가며 상대 코끼리를 쫓아냅니다. 싸움의 승패가 갈리며 한동안은 이곳의 분위기도 잠잠해진 듯하지만 아직 이들의 머스트 시기는 끝나지 않은 만큼 누가 그 분노의 희생양이 될지 모릅니다.